자, 그럼 마지막 이제 대퇴사두. 대퇴사두는 스쿼트는 단독으로 나중에 따로 진행하고,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의 세트법은 지금 이렇게 대퇴이두에 대한 선긴장이 진행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왜 대퇴이두 했다고 그랬잖아. 대퇴사두를 넘어갈 텐데, 사실은 이렇게 대퇴이두를 완벽하게 엉덩이까지 자극 줘놓고 그 다음에 핵스쿼트로 들어가면 완전 느낌이 또 달라요. 완전 느낌이 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대퇴부 이두 하고 막 힙스러스트를 하니까 느낌이 그 느낌하고, 그냥 단독적인 그 힙스러스트의 그냥 단독 느낌하고는 큰 차이가 날 거라는 거야. 그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대퇴이두에 대한 힙스러스트까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퇴사두로 넘어가는 핵스쿼트와 레그 익스텐션의 컴파운딩,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완벽한 그뭐 앞뒤 어떤 그 근육에 대한 그 자극, 그리고 그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이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이제 핵스쿼트하고 레그 익스텐션만 할 거니까 그럼 전면에만 온다는 거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뭐 아까 훈련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핵스쿼트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이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스쿼트는 이쪽으로. 아니 거의 뭐 죽음같이 느껴지는데 하여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의 느낌이에요. 무릎 각도를 90도 정도를 유지하면, 사실 이 핵스쿼트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핵스쿼트이라고 하는 그 운동 종목도 스쿼트의 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핵스쿼트는 스쿼트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퇴사두 운동으로 자꾸 오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핵스쿼트의 주된 목적은 대퇴이두의 양증가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잡고 그다음에 띄워요. 이거 옆으로 제끼고. 자, 약간 요건 힙을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고개를 완전 붙이고 손을 이렇게 모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가슴으로 이렇게 상체로 이렇게 받으면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어야 돼. 힙 뒤로 빼면서 그다음에 천천히 앉아봐요. 무릎 벌리지 말고 그다음에 더더더 스톱. 그럼 요 정도면 여기에 힘이 들어올 거라고. 그죠? 여기서 더 내려가면 더더더 완전히. 그럼 힙이 안 와요? 그렇지. 그다음에 일어서는 거야. 다시 한번 놓고. 무겁다고 그랬잖아. 그죠? 내려놓고. 다시 설명드리면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보여줬죠? 하나는 무릎 각도가 90도. 또 하나는 좀더그 90도 이상의 각도로 주저앉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90도 각도 이상으로 이 스쿼팅 동작을 하게 되면 고관절의 회전이 많이 유도되겠죠. 그러니까 고관절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게 되니까 고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좌골이 거상되는 거죠. 근데 좌골에 뭐가 붙어 있어요? 좌골 조면 부위에 대퇴이두의 장두, 방건양근, 방마량근 이런 근육들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히 비골두에 정지된 그 대퇴이두의 정지점하고 기시점인 대퇴이두의 좌골 부위가 위로 거상되니까 자연히 대퇴두부 후면의 근육들의 길이가 길어지죠. 스트레칭 현상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 동작 자체가 무릎 관절과 엉덩이 관절을 같이 이용하는 투 조인트 타입의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대퇴 이두의 양을 얻을 수 있는 양증가 운동법인 거지. 어떤 경우? 무릎의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많이 구부렸을 때. 그래서 거의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닿을 정도까지 풀로 내려앉아야 돼요. 근데 왜 그거를 제가 강조하냐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대퇴이두의 선긴장이 진행된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의 힙스러스트를 마지막 종목으로 진행한 상태라면 대퇴 후면과 엉덩이 부위가 이미 긴장될 대로 긴장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거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대퇴이두의 양을 얻는 종목으로 밀고 가자라는 거죠. 다리 훈련의 루틴을. 왜? 전면부의 발달보다는 후면부의 발달이 현재로서는 약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는 게, 즉 약점이 적은 몸 상태를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인 보디빌더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깊게 앉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띄워놓고
이거를 제끼고 천천히 이제 푹 앉아야 돼. 시작. 하나, 더 빨리 앉아야지. 둘, 일어서고 펑 하고 일어나야 돼. 바로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목 붙이고, 여덟, 힙 뒤로 빼면서 발 뒤꿈치를 밀어. 더 앉아야 돼. 그렇죠. 열다섯 개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제 스무 개 채울까요? 다섯, 더 앉고,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더, 마지막. 그렇지. 그냥 걸으면 돼. 걸으면 돼요. 자. 느낌 있어요? 네. 괜히 했다는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잡이 없음. 그 다음에 레그 스텐션. 걸어가는 동안만 쉬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만. 네. 엉덩이도 되고 지금 대퇴부 여기도 많이 되죠. 네. 허리 아파요? 네. 말을 못할 정도로 숨이 찬가 봐. 자, 그 다음에 요걸 할 때 중요한 게 요걸 세팅을 잘해야 돼. 자, 4번. 무게는 45kg 정도 됐고. 자, 앉고. 자, 이렇게 처음에 레그 스텐션 할 때 이렇게 앉았을 때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엉덩이가 완전 뒤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뒤로 가서 좀 앞으로.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딱 이렇게 꺾였을 때 여기에 대한 신전 효과가 더 강하게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돌씨 딱 주고, 돌씨 딱 주고, 돌씨 이렇게 배치 굴곡하고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로 자기 상체를 완전히 잡아당겨서 상체가 움직이면 안 돼. 그 다음에 걷어차지 말고 레그프레스 하듯이 앞으로 쭉 미는 거야. 밀어봐요. 더. 그렇지. 조금 더. 요거 이게 진짜야. 그 다음에 내려. 더 내려. 완전히.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더 깊게. 넷, 둘, 셋. 다섯, 둘, 셋. 걷어차면 안 돼. 여섯, 둘, 셋. 일곱. 노페인, 노케인. 둘, 셋. 아홉.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열. 자,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둘, 둘, 세 개, 마지막. 두 개 남았어요. 넷, 마지막. 그렇죠. 오케이. 네. 네, 이제 여기 살짝 걸터 앉아요. 자, 와. 느낌을 말씀하세요. 아까는 그 다리 앞에랑 힙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앞에가 너무 타들어갈 것 같아요. 타들어가는 느낌, 바로 네. 버닝이죠. 그게 이제 미세 손상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룻밤이 지나죠. 그럼 다음 날 어떤 통증? 근육통.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세 근육 섬유의 손상이 일어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타들어가는 느낌이 무슨 뭐 혈액이 막 여기 모여져 갖고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염증성 물질이 자꾸 이제 다른 부위까지 퍼져 나가겠죠. 그게 이제 휴식을 통해서 다시 리커버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완벽하게 리커버가 될 때까지 기다려 버리면 또 근육통만 생기는 거지. 근데 우리 신체의 어떤 근육 발달 원리를 살펴보면 초과 회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슈퍼 컴펜세이션. 즉 근육에 자극을 줘요. 그래서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손상을 받으면 그 손상을 회복시킬 때 운동 전의 상태보다 더 회복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만약에 이 능력이 없다면 내가 100의 능력을 가진 상태가 최대 초과 회복이야. 그럼 100까지만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럼 평생 100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벤치프레스 같은 거 뭐 60kg 갖고 3개밖에 못하고 5개밖에 못했는데 계속 훈련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10개도 하고 20개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초과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회복은 운동 전의 상태보다 더 많이 회복되어지려고 한다. 이게 바로 초과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과 회복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 완전히 초과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덜 회복되었을 때 다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은 처음에 데미지가 80이었는데 깐 데 또 까고 맞은 데 또 맞으면 더 아프지. 그런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되죠. 덜 회복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훈련을 진행시켜버리면 그러면 더 타들어가는 느낌, 더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체는 더 많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회복 과정에서는 어떻게? 전에 운동 전의 상태보다 더 회복시키려고 하겠지.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즉 계속성 원리에 의해서 과부하의 원리에 의해서 초과 회복 과정을 통해 근육이 성장되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하는 바디빌딩 훈련을 할 때는 약간 강도도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처럼 숨도 좀 차야 돼. 그리고 약간의 고통도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기까지는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즐겁죠. 네. 네, 그러면 됐어요.